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멋진 곳에 왔습니다.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 맞은 앞에는, 어우,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외국에 온 듯한 장자 호수 공원이 위치해 있고, 호수 공원에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예, 산책하시고, 가시와 다육이 마을 옆에는 커피 먹는 집이 있습니다. 중계방송. 아우, 여기는 그 어머님, 아버님부터 약 오래 전부터 다육이를 좋아하시고, 선인장 좋아하시고, 아프리카 식물. 온갖 게다 있다는 뜻이죠. 너무 멋져요. 어디 봐요? 가격이요? 깜놀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마디바가 가격이 있어 지더니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여기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이 싸요. 아유, 이거 그때 얼마에 샀어요? 아유, 세상에. 나도 그 금액에 샀어. 어머, 세상에. 다른 집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뿌리가 다 들어왔어요. 뿌리가 다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 다남다육 거짓말도 잘하네. 비행기 탈 때는 어떻게요? 뿌리 없이 온다더니, 아유, 수입하는 나라가 틀리지. 그래서 요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종자가 진짜 좋아요. 레이스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어머, 세상에, 사이즈 한 번만 잴게요. 왜냐면, 포트, 자, 잠시만요. 이렇게. 약한 12, 3cm 정도 충분히 돼요. 맞죠? 12, 3cm 되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웨딩드레스처럼, 레이스처럼, 주름이 많아야 좋은 종자라고 제가 늘 말했어요. 어머, 그러면, 야, 참, 가격 괜찮네. 이만한 애기가 내가 얼마에 소개했는데. 수입했대, 내가. 아유, 그러니까, 다 5만 원에 찍었잖아요. 샀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아유, 그리고 자, 마디바는, 자, 가격 4만 원이고, 제가, 영상 담는 곳은 가시와 다육이 마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요? 에휴, 구독자님들, 이런 거지. 사이즈 됐어요, 아까? 안 됐어요? 에휴, 한 번만 더 봐요. 그러면, 자, 12, 3c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디바는, 구독자님들이 받으시면 이렇게 들었을 때 가벼운 흙이잖아요. 그럼 얼른 털어요. 그리고 마디바는 가급적이면 마사가 비율을 좀 많게 심어요. 그리고 마디바는 상면물 주지 마세요. 얼마 동안? 1년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줄때 샤워기로 딱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갔다가 다시 한번더 옵니다. 그런데 마디바는 어떻게 줘요? 슉 지나가고 끝이에요. 일렉트라, 루밍, 주로 빨간. 그 다음에 마디바는 특히 멀로도 그래요. 싫어해요. 물을 싫어해요. 얼굴에 물 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패해서 마디바는 보내지 않았지만 일렉트라나 루밍은 처음에 모르고,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다남다육 대학을 댕겨야지. 조금 전에도 구독자님 만났는데 뭐라고 말해요? 다남다육 대학에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두번 들으면 이제 박사예요. 야, 마디바 물 그렇게 주면 안 돼, 이렇게. 마디바 4만 원 됐죠? 사이즈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어가는 아이들은 진짜 괜찮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만 했습니다. 다남다육처럼. 카시오 적금. 요즘에 카시오 적금이요. 제가 심심치 않게 어디다 올렸어요? 밴드방에 올리니까 구독자님들이 그거 어디서 샀냐고. 어우,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에요. 가시오 적금 2만 원요? 아이, 사이즈 잽니다. 사이즈 잽니다. 사이즈 잽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재요. 약 6cm 정도. 예, 2만 원. 자, 이렇게 볼 때는 가시오 적금 맞아? 에이,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이렇게 꼭 제가 이렇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봐. 창도 그렇고 이렇게 꼭 봐야지. 어유, 많이 봐요? 그렇게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봤지요? 이렇게 꼭 봐야지. 자, 마디바는 정말로 횟수로 딱 겨울 두번 나세요. 그러면 요 정도 포스면 10만 원은 충분히 갈 정도로 포슨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마디바는 상면물 주지 마시고 물을 가급적 조금만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카시오 적금 봤어요? 아유, 세상에. 아유,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에게리아. 10,000원. 세상에. 에게리아가 나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에게리아 있거든요. 내건 언제 이렇게 돼. 그 얘기는 진짜 묵었다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베란다에서, 옥상에서, 키핑장에서, 하우스에서, 묵은 아이들은 안 죽었어요. 묵은 아이들은 안 얼었어요. 묵은 아이들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은 애들 강추지. 자, 10,000원이요? 괜찮았어요? 자, 에게리아 10,000원 맞습니다. 어휴, 세상에, 에게리아 10,000원 맞아요. 괜찮아요. 어휴, 에게리아 강추. 얘는 얼굴 하나짜리요? 나한 번만 이거 봐야 되겠어. 자, 이렇게, 목대, 목대, 목대. 목대.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장갑이요? 여기, 총각 사장님이 사줬어요. 아유, 신부 같아. 자, 이렇게, 이 정도 됐을 때 꽃대를 잘라야, 이렇게. 꽃대 언제 잘라요? 이 정도 됐을 때 꽃대를 잘라야 이 아이가, 꽃이 졌네라고 하지. 만약에 이 상태로 꽃대를 자르면, 꽃대가 안 나왔었나? 그리고 꽃대를 또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대는 왜 자르냐면, 이 로제트 얼굴이 흐트러져요. 영양가가 꽃대로 가기 때문에 얼굴이 망가져요. 그래서 꽃대를 자르는데 최소한 이렇게 한 개, 두개 정도 피었을 때 꽃대를 잘라야 이 얘기가 어우 꽃대가 졌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에게리아 10,000원 괜찮았어요? 어우, 그러니까 베란다 대학을 꼭 땡겨야 되겠어. 어휴, 세상에. 묵은 애기 여기 한 번만 더 봐요. 이렇게 묵은 애기가 여름도 이제 잘나고 겨울도 잘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묵은 애기 천국. 가시와 다육이나 여기 환엽 맑은 에보니. 어우, 세상에. 에보니인데 이렇게 이뻐요? 어우, 세상에. 끝내주게 이뻐요? 아유, 세상에. 자, 얼마예요? 15,000원. 수량이 없대요. 지금 보는 사이즈가 끝, 아니, 수량이 끝이에요. 진짜 이뻐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진짜 이뻐요? 에휴,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뿌리 다 내린 애들. 뿌리, 못 뽑아요. 뿌리 다 내린 애들입니다. 사이즈 제 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한 6에서 7cm 정도. 약 7cm 정도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뽑아가나? 아니,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분채 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놓으세요. 분채 받는다 그러면 환엽 맑은 에보니 수량 15,000원인데 수량이 없어요. 에휴, 이게 끝이래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두개더 있잖아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끝이에요. 요렇게. 아유, 비싸요? 어머, 세상에. 이 정도 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키핑장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횟수로 얼만큼 됐냐면 겨울 두번난 애들이에요. 달달 달구어지면서, 그, 우리가 창에서 색깔이 변하기까지는, 요런 창에서, 요런 에보니 창에서 색깔이 변하기까지는 굉장히 횟수로 두 번은 나야만이 자기의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키핑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꼭 팔으라고 말하면 2년 안된건안 팔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횟수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키웠을 때 횟수로 2년 정도는 지나야만이 그 다육이 얼굴이 본연의 얼굴이 나와요. 제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우, 진짜. 아유, 세상에, 야, 진짜 이쁘다. 아유, 진짜 이뻐요. 다, 야만 그런 게 아니네. 다 이뻐요. 자, 그다음에 문스톤요? 끝내줘요. 아유, 키핑장 같아요. 아유, 얼마예요? 10,000원. 아유, 세상에, 키핑장 같아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키핑장 같아요. 아유, 수량이 없어요. 아쉬워요. 수량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파이어필라. 아우, 진짜 키핑장. 파이어필라 가시와 다육이 마을 10,000원. 자, 하나 둘셋 쩐쩐쩐쩐쩐 이렇게. 이런 색깔은 키핑장에서나 볼수 있는 색인데 이 정도는 겨울 두번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이 아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완전히 녹색을 사서 이렇게 굳히기에는 횟수로 겨울 두번 나야 돼요. 괜찮았어요? 어머, 오늘은 다람이 이쁘네. 그런 날도 있어요? 아유, 뭐 언제는 미웠남? 미울 때도 없어. 다 이뻐, 맨날. 날이면 날마다 이뻐요. 아유, 세상에, 파이어필라 10,000원.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쪽 뒤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구독자님들? 예, 여기 뒤에 영상 이어드릴 아이는 몸집 가격이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를 영상에 담으려고 하고,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인데, 지난번에 가장 핫했던 아이들이 매니아방에서 나온 아이들. 아마도 다음 주에 재구성해서 다시 소개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 여기는 그 아버님이 10년, 20년 전서부터 선인장. 그랬더니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 선인장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리고 어머님이 다육이 좋아하시고 아드님이 그 아프리카 식물. 그래서 의외로 아프리카 식물을 여기까지 찾으러 오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X땡땡, 심땡땡 거기에 많이 올려서 알려져 있대요. 아유, 그러니까. 나만 몰랐어. 왜? 다남다육은 그런 데서 쇼핑할 줄을 몰라. 아유,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아유, 도감 말이야? 도감 말이야? 만 원? 아유, 세상에, 나 도감 말이야. 세상에, 도감 말이야, 있어요, 나. 그때 5만 원에 영상에 담았던 거 샀어요. 어머, 도감 말이야, 진짜 멋지다. 만 원이에요. 얘요? 아유, 국내 실생이지. 자. 뿌리. 사이즈요? 사이즈 갑니다. 뿌리. 아, 노란자때요? 잊어버렸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아유, 이제 자, 7cm 정도 되지요? 도감 말이야, 실생. 도감 말이야, 실생이고 뿌리 다 내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국내 실생, 국내 실생. 안써 있어요? 아유, 세상에. 내가 말하면 되지. 자, 국내 실생, 도감 말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뭐예요? 아유, 세상에. 레드, 티아라. 진짜 멋있어요? 어우, 세상에. 가격이요? 아유, 그냥 구경해야 쓰겄네. 레드 티아라? 구경만 하여. 아유, 구경만 해요. 자, 사이즈 일단 그래도 16만 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심땡땡, 엑스땡땡 볼라면, 자, 14만 원. 14만 원 봤죠? 심땡땡, 엑스땡땡 볼라면, 아유, 그러면은, 저기, 가야지. 봐요. 구경 다 하고 어디서 사요?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레드 티아라 16만 원 보셨고, 우리는 아유, 잠시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9만 원. 그러면 크기가 자, 보세요. 크기 다르죠? 그리고 얘요. 사이즈. 자, 자자자자자자자. 약 9cm 정도. 충분히 9cm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얼마나 이쁜지 가까이 들이대봐야지. 아우, 세상에, 진짜 이쁘다. 아우, 진짜 이쁘다. 그쵸? 어우, 진짜 이쁘다. 끝내준다. 그죠? 짠짠짠짠. 레드 티아라이고, 큰 사이즈는 16만 원, 작은 사이즈, 우리가, 내가, 다남이, 그저 구경하고 키울 수 있는 금액대, 얘는, 사이즈가 약,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예요? 예, 9만 원. 가시와 다육이 마을. 괜찮았어요? 아우, 다 이쁘네. 아니, 얘는 또 변이가 살짝 왔어요. 레드 티아라 9만 원. 어우, 이뻐요? 제가 사이즈 다 쟀고, 레드 티아라 9만 원 봤죠? 어우, 세상에,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 레드 티아라만 봤어요? 도감 말이야. 오늘 웬일이에요? 다남 이뻐요? 어우, 세상에. 사이즈 다 9cm 이상 갑니다. 그리고, 아우, 오늘 영상 끝내줬어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쵸. 아유, 바디바 괜찮고. 에겔이야? 짠짠짠짠짠. 블루드래곤. 아유, 세상에. 음에 좋은 걸. 블루드래곤? 사이즈 가요? 자, 요렇게. 요렇게, 약 7cm 정도 되죠? 블루드래곤이,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아기 때 사가지고, 속이려고 하신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농장에서. 그런데 블루드래곤하고 전혀 다른 아이. 아유, 세상에, 나 5만 원이 진짜 크네. 내거 옛날에 5만 원짜리. 옛날이 아니고 19년도, 제가 19년도에 5만 원짜리 딱제 이렇게 엄지 손톱 정도의 크기만한 아이를 5만 원에 샀었거든요. 아우, 세상에.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우, 누가 뭐 그때 사랬어? 지금 사지.
아유, 세상에. 그때는 진짜 블루드래곤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 마음 이해 가요. 다육이 마니아들이 막 10년, 그러니까 5년 이상 전에 내가 50만 원 넣고 뭘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블루드래곤 두 개를 9만 원을 미리 주고 나중에 받았는데, 그때는 블루드래곤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얼굴이 틀려요, 틀려. 아유, 세상에, 내가 블루드래곤 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봤어요? 응, 여기. 예,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아유, 영상, 고안 영상 구경했습니다.